오늘은 이제 정기훈련 지난 시간에 연불자선 했는데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연불법과 자선법이 뒤에 또 상시훈련이 끝나고 나서 3장, 4장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기훈련의 3학 중에서 사리연구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해당되는 6개 중에 3개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은 일단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훈련의 핵심이 아닙니다. 훈련의 핵심은 모르는 걸 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반복해서 체질화할 거냐, 자동화시킬 거냐, 오토화시킬 거냐 하는 것이 이 훈련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칫 아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원불교에서 왜 이렇게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이미 프로그램을 약 11개나 내주셔버렸잖아요. 예? 그 11과목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꿀 수는 있어요. 11과목을 바꾼다 그럴까? 11과목에서 새롭게 첨삭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불을 할 때 목탁을 치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사람이 칠 수도 있고 다 각각 들고 칠 수도 있고 북으로 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연불을 하되 새로운 거지. 그런데 연불이나 11과목을 안 해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하려한다. 이것은 훈련이 반복, 즉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반복을 위한 그런 훈련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반복. 네, 훈련은 반복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교당에서 법회를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교무님 저 옛날에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시네요. 예. 또 해왔어요? 안 하겠어요? 반복 있게 해야지. 대종사님이 훈련 나고 나서 해제식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헌 이야기 또 하고 한다. 헌 이야기를 또 하고 한다. 그런데 묘하게 들을 때마다 달라. 아, 이놈의 경전이 지금 몇십 년 전에도 똑같아요. 근데 달라. 이럴 때마다 다르다고.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는 걸 반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이게 훈련이다. 그래서 훈련은 동전간의 훈련이 있다. 동전간에. 그래서 정기훈련은 동전간에서도 특히 정시 훈련이다. 네. 정시. 이게 바로 정기 훈련이야. 그리고 동시 훈련. 여기서 자타력이 있더라. 자력이 바로 상시 응용주의. 이것이 교당 내왕시주의.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정기에서도 수양과목이 있고 연구과목이 있고 취소과목이 있더라.
그래서 수양 과목은 지난 시간에 했던 연불과 자선이더라. 그리고 연구 과목은 오늘부터 시작할 경전, 강연, 해와, 우두, 성리, 정기일기까지. 그 다음 취사 과목은 상시일기, 주의, 초행. 그 지금 여기 지난 시간 했고 오늘 요걸 지금 할 차례예요. 네.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겠죠? 이 훈련은 정기와 상시가 있다. 정기는 바로 정시훈련으로서 수양연구가 주체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이제 상시훈련이죠, 이게. 이게 상시인데. 상시훈련 중에 자력으로 하는 상시응용주의상. 자력으로 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예. 초입자는 이게 중요해요. 상시응용상 안 중요해, 초입자는. 왜냐,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초입자는 이 정기훈련이 중요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타력을 입어서 뭐 하자는 거냐? 자력을 내가 기르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시에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시에 공부를 동전간에 아울러서 하자는 것이 우리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상시응용주의 사항도 3학인데 그 중에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금강경 도리보다 더 좋아. 이것이 용심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것이 이것을 도와주고 이런 구조라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본래 걸리고 막힘이 없어가지고 환해서 아주 맑아 텅 비어가지고 그 자리를 어떻게 내가 그래도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바로 연불과 자선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불은 기본적인 아까 이 뭐랄까 이 번뇌 망상들 이 망념들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거해 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좌선은 더 어떻게 보면 더 미세한 미세 유추의 그런 번뇌까지도 뚫고 그 본래 면목 자리랄까요? 원정무별한 진경 자리. 그 즉 공자리죠, 공자리. 어? 우리 공자리야, 공자리. 텅 빈 공자리를 회복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연불 자선이다 해서 지난 시간이 했고요. 오늘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원자리가 있어. 원자리. 원자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진리 자리다 또는 밝은 자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진공묘유거든요. 이게 진공묘유예요. 공적 영지거든. 그래서 왜 수양을 먼저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이렇게 영지로 살아요, 사실은. 영지요. 근데 공적이 빠진 영지, 진공이 빠진 묘유가 됐을 때는 이게 중생이거든. 불보살은 뭐냐면 진공을 여의지 않고 불변을 채로 놓고 영지와 묘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불보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채를 딱 잡고 여기에 바탕해서 이 공이 되면 묘하게 즉 진공이 되면 또는 공적이 되면 동시성으로서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마치 이 음양 원리와 같이 공이 되면 원자리가 밝아지게 돼 있어. 이 원리. 예. 그러니까 막 어디서 막 지식을 주워다가 그냥 막 챙겨갖고 쌓아가지고 밝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비워버림으로써 밝아진다.
하는 이치가 참 중요하죠. 그 중에 잘 보세요. 이 경전은 이 기본이 다 나와 있는 게 경전이에요. 기본이. 그죠? 여러분 뭐 찾으려면 뭐 찾아? 사전 찾든가 경전 찾든가. 그죠? 그러고도 모르면 아니면 확인하려면 이제 거기 전문가한테, 지자한테, 강자한테, 스승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 경전에는 기본이 다 나와 있죠. 기본이. 가만히 구조를 보세요. 요건 마음을, 생각을 비우는 자리야. 그런데 여기는 경전은 생각을 내서 확인하는 자리지. 근데 강연은 말을 한다는데 해와도 말을 해야요. 의두는 말이 별로 필요 없어. 감정할 때 빼는. 성리도 말이 별로 필요 없어. 일기는 기재를 해야 하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텅 비워서 의두송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가늠 잡아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텅 비우면서 공부의 방향을 경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 놓고 의두성리를 들여가지고 그 안에 원리를 알아. 이 자성 원리와 우지 원리를 알아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것을 기재해.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을 기재해. 그래서 그 기재한 것을 말로 하는데 편하게 하면 해와요. 구속을 줘서 격을 갖춰서 하면 이것이 강연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 제가 원남교단 가니까 아이 나보다 원불교를 더 많이 다녔어. 청년들이 원불교 법납이 나보다 더 높아. 교무도 나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 저는 뭐 원불교 뭐 군대 갔다 와서 출가를 해가지고 뭐 모르고 그냥 쭉 해갖고 바로 제대 뭐야 교무가 되었으니까. 아니 봤더니 그냥 뭘랑 얼마나 잘하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훈련을 가보니까 훈련 가서 뭔 이야기 했냐면 야 너는 미용실 어디서 머리 했니? 어머 신발 그 메이크업 뭐야? 요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 훈련 가서. 그래서 내가 아 저 이거 지금 훈련 때 지금 저렇게 그냥 친교만 해버리면 이 훈련이 이게 뭐가 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불교 최초로 된 생각이요. 아 결제식 때 강의를 뽑아야겠다. 그러면 훈련 동안에 아까 옷 이야기, 가방 이야기, 신발 이야기, 애인 이야기 이런 것을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지자본의를 할 것인가. 지자본의를 할 건가. 쉽게 말해서 강연을 딱 받아놓으면 여학생은 또 남학생한테도 잘 보여야 하고 남학생은 여학생들도 잘 보여야 하고 뭐 보이기 싫어해 해도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강연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연마를 하려고 했는데 연마가 되나? 쓸 것이 없어. 그러니까 경전을 찾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해화를 하지. 이해가 돼요? 뭔 해화를 해? 묻게 돼 있거든. 묻게 돼 있어. 누구한테? 예. 큰 소리 빵빵 치고 술집 가서 큰 소리 친 놈? 응? 오래됐다고 큰 소리 친 놈한테 안 물어. 그래도 까닭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속 깊게 공부한 사람한테 가서 묻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훈련 분위기가 싹 달라지네? 제가 그래서 결제식 때 강연 제목을 뽑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까? 이 생각밖에 없어 나는. 자나깨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 원리를 제일 쉽게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이제 강 오늘 요 경전과 강연 회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게요. 자, 이 수양이 연불자선만 있는 게 아니죠. 기도도 있고 주성도 있고 아까 뭐 주문도 있고 하다못해 무시선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수양에 들어갑니다. 꼭 연불자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종의 헌배도 수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배 같은 것도. 예. 수련활동 하는 것도 선보도 수양입니다. 내가 선보를 걸어.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내가 마음을 비우는 그 빈자리를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 가는 것은,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연불자선이 가장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사리연구에 와서 이제 경전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그 정전 56쪽에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소와 삼조경전등을 이름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이요. 네네. 자, 경전에서 이 경자가 경자가 어떤 뜻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어른들은 좀 알 건데 영화도 본 사람은 아는데, 그 배틀이 있어요. 배틀이. 그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 중국 가도 있고 저기 어디 저기 뭐 티베트 쪽에 가도 있더라니까. 예. 배틀이 이렇게 세로로 쫙 줄 먼저 실을 이렇게 묶어요. 쫙 묶어. 그래가지고 요렇게 생긴 걸로 여기가 구멍이 뚫렸어요. 실을 여기다 넣어갖고 여기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탁탁탁 쳐. 그러면 요리 요리 이제 해서 배가 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을 이 세로 요걸 뭐냐면 씨줄이라 그러지. 그럽니까? 날줄이라 그럽니까? 날줄? 예. 날줄. 요것을 날줄 여가 씨줄 그래. 이 날줄은 먼저 고정을 해놔요. 둘 다 흔들려 버리면 안 되거든. 고정을 해놔. 그래서 경이라는 것이 마치 날줄과 씨줄 같다. 쉽게 말해서 불변의 날줄과 이 변화하는, 그래서 변불변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 바로 경이다. 이렇게 해서 경자를 쓰기도 한다. 뭔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변불변의 그런 이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을 경이라고 그런다. 전이라는 건 뭐냐? 전. 이 책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법이란 뜻입니다. 법. 전이란 것은 법전이면서 책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람이 그 떳떳이 지키고 행해야 할 그런 것들을 내놓은 것을 전이라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경론소초가 있어요. 경론소초. 내가 뒤에 이제 좀 넣어놨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것은 경이에요. 근데 육조대사 같은 양반도 거의 부처님 대열에 갔다 그래서 육조 단경이라고 넣어줍니다. 예. 근데 원효대사 같은 양반만 해도 벌써 논으로 쳐집니다. 논. 그 경의 근간에서 푸른 거거든. 이게 논이에요. 그 다음 소. 초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름만 봐도, 우리 불조요경에 보면 불조요경의 앞에 다섯 개는 경입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개는 논입니다. 논. 논이나 경입니다. 그래서 자선문, 수심결 이렇게 돼 있죠. 송, 모구십도 송, 이 세 개는 일종의 경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경전이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는 인생의 내면의 어떤 의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신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안의 내면의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서 한 것이나 신의 계시를 통해서 한 것이나, 이것이 이제 경이 되는 겁니다. 성자가 내놓으신 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공원정이 갖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공원정이 갖춰져 있어. 그것이 발현돼서 내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경이에요. 경. 그래서 진리가 먼저 천지에 있다가 이것을 탁 잡아, 그 진리를 잡아서 계시나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잡은 양반이 있어. 그 양반이 이제 성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경전을 내시죠. 아, 그런데 원불교 경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 예. 물론 지금 저 이슬람의 바하이 같은 경우는, 예, 아니 바하이가 아니라 비올라, 아, 바하이죠, 바하이. 여기는 직접 계시를 받은 분이 바로 3일 만에 읊어가지고 경전이 됐어요. 3일 동안 읊어버린 게 경전이에요. 그 양반도 직접 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 빼고 역대 뭐 4대 성자다 뭐 이런 분들의 그 경전은 사실은 알고 보면 대종사님 경전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종사님 경전은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책을 쓰고 간 거야. 근데 다른 뭐 사서 삼경이나 뭐 성경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전부 뭐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팔만 대장경이 당신이 한 건 하나도 없어. 다 후학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경전을. 그러니까 가로대, 사로대, 뭐, 응? 아니면 왈, 공자 왈, 노자 왈, 응? 아니면 이와 같이 듣사오니 여시아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 직접 당신이 쓴 게 아니라 들은 것을 기억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들어요, 들어. 그러니까 그걸 외워, 제자들이. 10대 제자들이 외워. 그래가지고 결사를 해요. 경전 결사를. 한참 돌아가시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말을 이렇게 듣고 조금 있다가 전달해봐봐. 이 사람이 뭐라고 전달하고 저 사람이 뭐라고 전달한가. 신기하더만. 같이 들었거든? 근데 말할 때 보면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뭐라고 전달하고 딴 사람한테 전달하고 했고 나중에 전혀 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대종사님은 직접 경전을 펴신 것과 다른 성자들의 그런 경전을 엮어서 한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어떤 게 나은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경전은 어떻게 보면 성자들이 진리를 깨쳐가지고 먼저 세계 인식, 이렇게 세계, 민심을 봐요. 민심을 쫙 봐가지고 그 민심에 맞게 내가 법을 어떤 난이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펼칠까를 내놓은 것이 경전이에요. 다 내놓지 않아요. 부처님도 처음에 막 내놨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난이도를 낮췄잖아요. 못 알아들어. 지금도 사실은 대종사님의 그런 교법을 사실 그대로 100% 다 말하면 우리 원불교 교도들 좀 많이 떨어질걸? 무슨 말씀이 아세요? 옥하는 목사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가 기독교 그 한국에 들어온 지 100주년 때 그 당신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전했냐, 아니면 신자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줬냐, 이게 요구한 것과 하느님 말씀이 같을까? 에? 신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같아? 하느님 말씀을 원했을까? 대중교화를 하려면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하면 대중교화는 어려운 것 같아. 대중교화는 좀 약간 쉽게, 간단하게, 복잡한 건 빼주고,
또 대중이 원하는 아까 기복적인 거, 또 아까 뭐좀 장엄적인 거, 아니면 좀 미신적인 걸 살짝 해줘야 이게 좋아해. 예. 그래서 원불교가 이 경전 중에 특히 이 기록문화, 정전은 당신이 직접 91페이지를 내놓고 가셨고, 대종경 같은 경우도 거의 그냥 바로 착수를 했잖아요. 정사준사님 들었고, 제자들이 바로 당시에 그 회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바로 법문을 적었기 때문에, 뭐 구타오님이라든가 주산종사라든가 전운광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적으셨어. 그러니까 오역이 안 돼. 그래 적어갖고 대종사님이 또 점검해. 그러니까 우리 대종경은 또 다른 것이 그 똑같이 그 어떤 뭐랄까 사후에 적었어도 또 달라요. 우리 대종경은 얼마 안 됐고 기록했고 대종사님이 점검한 내용이 많아. 그러니까 오역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전은 그 성자가 내놓은 어떤 중심적 어떤 법문들을 기록해낸 어떤 책이 있기다. 원불교는 훈련 과목 중에 하나를 경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강의를 한번 하고 가서 가만히 봤어. 가만히 봤더니 우리 경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전이야 뭐 당연히 있지. 구약 신약 있고 다 하니까. 근데 훈련 과목으로 있더라고 거기도. 어떻게 하냐? 딱 읽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품 몇장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그다음 막 계속 이어가잖아요. 읽잖아요. 그거는 그래 않고 딱 읽고 수독 묵상을 해. 그리고 또 그다음 장 읽고 묵상해. 요렇게 해서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경전 훈련 과목을 그 사람들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묵상은 경전 훈련 과목이면서 동시에 의두성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거기는 거기대로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원불교를 말합니다, 일단. 예. 지정교서가 있대요.